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악의 김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화질도 좋아졌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점점 더 예뻐진다 뭐 그러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한껏 그래도 꾸미고선 또 이렇게 앞에 나서야지 그래도 존경의 표시고 예의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이크의 질도 좋아졌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뿌직뿌직 소리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울리고 또 이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를 또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고 그러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그래도 무엇으로든 간에 이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이제 자기 자신을 개선해 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전생에 제가 무슨 덕을 쌓아서 또 이렇게 행복한 나라, 한 민족이면서도 한쪽은 슬픔에 잠겨 있고 한쪽은 이렇게 정말 자유의 숨결, 자유의 공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 행복한 나라에서 오늘을 누릴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이제 감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저희가 어찌 보게 되면 불법이 아닙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를 경유하면서 같은 한 지맥에 붙어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오기 위해서 불법으로 여러 나라를 경유하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를 오고 간 이런 사례는 드물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지구상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내놓고 아마도 이런 정말 역사적 비극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의 모든 것은 중앙의 일부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개성하게 되면 옛날부터 고조선 때도 평양이 수도였고 또 고구려 때도 평양이 수도였고 하지만 개성 역시도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럼 북한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주장하면서 개성이 뭐 예전에 수도였겠으면 수도였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을 온 이제 지방들에 다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성이라는 그런 도시도요 지방으로밖에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개성이라는 도시가 이제 한반도 즉 남과 북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는 아마도 2000년대부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하게 되면 우리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남과 북의 정상회담들이 만났던 그런 역사적인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의 일이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개성은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도 가장 이목을 또 이제 집중받는 곳이기도 했고 휴전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이 굉장히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발판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남과 북의 철도가 이어지고 그 경계선에는 개성공단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또 들어서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개성은 좀 더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개성에서 25년간 살던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요. 어머, 넌 진짜 서울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다. 경기도 말처럼 똑같네. 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개성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중심지에서 이제 중요적인 역할도 해왔지만은 우리가 1945년도부터 1953년까지는 어디였다고요? 바로 대한민국, 즉 이제 남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개성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정전협정 조인을 하면서도 이제 개성을 탈환했지. 어찌 보게 되면 남한으로부터 탈환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개성을 보니까 잘 사는 그런 이제 부자들, 이제 부자들의 그 자녀들이라던가 후손들이라거나 저희같이 이제 저희 가문은 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주목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기가 다 이제 뭐 월남을 했다거나 이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새롭게 이제 신의 방 지구라고 이렇게 특정을 지어 놓습니다. 개성에 특별히 이제 부자들이 좀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학자들도 많이 말을 하고 한간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다양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그 요충지에 있었고, 또한 병란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라던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런 이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려 왕도의 높은 문화 수준과 또한 해상으로 통한 이제 외국의 문화를 이제 적극 수용하는 이제 그런 능력도 가졌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했던 이제 개성 안학도 이제 서울에 와서 쫙 보니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 이제 서울 사람 같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투는 이렇지만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뽀록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시행적 착오를 많이 이뤘는데, 아무리 제가 개성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제 말투가 경기도 말투와 흡사한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제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195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68년간 약 70년이라고 하는데, 그 70년간 갈라져 살아오면서 이제 문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날로 번영해 가고 있는 이제 발전해서 이제는 거의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굉장한 이제 경제적 강국이 되었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이제 배고픈 나라의 국민들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이랬어요.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사람이 이제 꽉 찼는데 거기 맞아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데 10,000원입니다 그러잖아요. 10,000원 내래. 10,000원입니다 하는데, 그 10,000원이 이제 1만 만자에다가 이제 뭐 이제 정원이 다 찼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고 10,000원을 내라 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역시나 자본주의는 다르구나. 자본주의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도 그래 그렇지, 내 발이 편안한데 당연히 돈을 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넣으려고 지폐구멍을 한참 찾았던 이제 기억도 납니다. 이게 우리 선배님들도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이제 시행적 착오를 이제 겪다 보니까, 또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셀프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진짜 골프,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골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스윙 하는가? 이제 자, 이제 골프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골프와 셀프의 그거를 이제 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리 말투가 어째 뭐 한국 사람 같아 뭐 이게 같은 거지 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행적 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우리 분들 속에서도 이릅니다. 야, 사람들이 내 보고 한국 사람 같다지? 아니,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아니면 어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북한이탈 주민들이 저절로 여기 와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를 비롯한 그 부속도서들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기초에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법이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채택되게 됩니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북한, 즉 우리의 동포라고 하는 이북에 살다 온 이 우리 이제 난민이지, 어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 사회에 정착을 시키는지, 이거를 정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시행적 착오를 겪지만, 저 역시 이제 나가게 되면 북한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래도 뽀록 난단 말이죠. 개성에 아무리 살다가 오고 지금을 맞다나 행정적 중심지어 뭐 개성공단에 있다가 여기 왔어 이래도요, 그런 게 촌티는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제가 와서도 정말 이제 각종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무대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선 그런 강단에 올라갔다가도요,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개인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지내는데 참 많이 어렵지요, 당연히.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의 공기가 저를 매일매일 신선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이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화장실에 가서
따뜻한 물, 더운 물 이런 버튼이 이제 눌려질 때에도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한참을 그걸 쥐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우리 매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매일 타는데도 저는 그 순간에도 그 막 너무 그 행복한 거 있잖아요. 예. 그 행복함이 정말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래도 간직을 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뭉클하고 이런 행복감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살면서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이제 가정, 지금 현재의 가정에서도 정말 버티기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서도요, 그런 행복 때문에, 이런 소중함 때문에, 이런 고마움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버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에서 살다가, 즉 우리 지금 서울에서 보게 되면 30리길밖에 안 되는데, 그 지척에 살다가 이렇게 시간 이동을 해서 이렇게 아래 동네로 살짝 내려와서도요, 시행적 착오는 겪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응원을 또 의시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카메라 앞에 내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지만, 욕을 뭐 가지고 뭐 조금 처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좀 잘못하게 되면 가끔 가다가 욕도 한 소리씩 듣고, 그것이 정말 제가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데 주춧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한 감정으로 엔돌핀이 빵빵 넘치는 개성 안악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성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시행적 착오는 겪는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